그렇다면 사냥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? 이게 설탕꿀이에요? 응. 안에 어디 꿀이 있어요? 이 안에 물 같은 게 있지. 물 같은 거요? 아, 응. 그러네요. 보기에는 진짜 꿀하고 구분이 안 돼요. 구분 안 돼. 순수 꿀과 마찬가지로 육각형 벌방에 저장해 둔 모습. 반짝이는 갈색 액체도 똑같습니다. 그렇다면 사람들은 순수 꿀과 사양 꿀을 얼마나 구별할 수 있을까? 네 개의 꿀 중에서 사양 꿀을 가려내는 테스트를 했습니다. A는 아카시아 꿀, B는 잡바 꿀, C는 방 꿀, D는 사양 꿀입니다. 혹시 사양 꿀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아니요. 아니에요? 어. 네. 사양 꿀은 모르는데, 뭐, 아카시아 꿀, 뭐, 잡 꿀, 그리고 이제 밤 꿀, 이런 식으로. 사양 꿀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많이 들어봤죠. 아니, 그래서는. 어. 진짜 꿀들은 약간 아릿한 맛이 있는데, 그거는 그냥 달기만 해요. 곡물엿 같이 달기만 해요. 꿀에 대해 잘 아는 30년차 베테랑 주부도 신중하게 맛을 봅니다. 과연 사람들은 어떤 꿀을 사양꿀이라고 선택할까? 시범 같은데 맛이 그 크게 꿀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이는 그냥 마트에서 사 먹는 보통 제일 일반적인 꿀인 것 같고요. 얘는 뒤에 향이 뭔가 좀 깨끗하지 않은 특이한 향이 나더라고요. 저는 그냥 이거 같아요. 어떤 말? 1번. A번 같으세요? 네,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밍밍해. 조금은 약간 진한 것 같은데 얘는 너무 밍밍해서. 많으니까 구분하기가. 딱 그냥 먹어봤을 때 이거 가짜 꿀인데라고 구분은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. 결과는 25명 중 단지 4명만이 사양꿀을 구별했습니다. 사실 순수 꿀과 사양 꿀은 맛과 냄새, 외형 등에서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러나 스위스 벌 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순수 꿀에는 유기산과 단백질, 아미노산, 미네랄, 폴리페놀, 비타민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. 국내 자료에도 마찬가지. 사양꿀은 순수꿀에 비해 들어있는 성분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.